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타이트입니다. 혼인신고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이준석, 이낙연. 개혁신당 전 공동대표 이야기입니다. 헤어지면서 하는 말도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말을 지울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니, 합당한 지 이제 겨우 열흘인데 이미 지울 계획이 있었다? 그럼 애당초 제거할 목적으로 합당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해하기 어려운 건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없는 개혁신당은 가정하기도 싫다면서도 정작 어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이 대표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2월 20일 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서울 시스터즈 출신의 가수 방시리 씨, 본명은 방영순 씨인데요. 오늘 오전에 인천 강화의 한 요양병원에서 심정지로 별세를 했습니다. 향년 61세입니다. 가수 방시리 씨는요, 2007년 6월에 쓰러져서요, 뇌경색으로 쭉 병원 신세를 져왔습니다. 세상에. 투병 생활이 꽤 길었습니다. 17년 네.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요. 몸이 마비된 상태로 계속 계시던 방시리 씨, 끝내 일어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네. 빈소는 인천 강화군 참사랑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사실 61세, 61살이면요. 요즘 정말 아직도 뭔가 많은 걸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방시리 씨가 그동안 참 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네, 오늘입니다. 이 방시리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이 동료이자 가족 같은 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셨던 가수 현당 씨가 네. 그간 방송인 이 방시리 씨, 가수 방시리 씨의 건강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방시리 씨가 계속 몸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요양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오늘 오전에 심정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가족을 통해 듣게 되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현당 씨는 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방시리가 한쪽 눈도 거의 실명이 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아이고. 한쪽 몸이 마비가 되어서 17년 동안 누워 있었음에도 이 네. 목소리가 좀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년 동안 소속사가 같았대요. 이제 활동을 같이 하는 이 동료였는데 한창 잘 나갈 때 쓰러져서 마음이 참 안 좋았는데 정말 가족이 돌아가신 것처럼 마음이 허망하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17년의 투병 생활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지인분들, 가족분들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정작 방시리 씨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투병 생활하면서 많이 진짜 힘들으셨을고 또 속도 상했겠죠.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방시리 씨가 그동안 17년 동안 가끔은 방송을 통해서 근황이 들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투병하는 그런 모습이나 생전에도 인터뷰 등이 전해졌었는데요. 네. 작년 4월에는 갑자기 이제 방시리 씨가 눈을 뜨니까 까만 물체가 보이더니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2007년 이후로 고혈압, 당뇨가 겹쳐서 여러 차례 수술도 있었고 장기 투병을 이어오시면서 이제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요. 근육이 빨리 낫지 않아 하루에 80% 이상을 앉아만 있는다. 아유.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듯 아프다, 이런 내용이 좀 전해지기도 했었고요. 네. 근육 때문에 키가 원래는 168cm 정도로 굉장히 어이구. 크셨는데 네. 6cm 정도가 줄어드셨다고 어머나. 해요. 힘든 투병 생활을 좀 짐작해 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지금 저 사진 보면요. 앞서도 뭐 저희가 여러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생전의 사진 보여드렸으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무대에서 노래 부르던 그런 모습 막 떠오르잖아. 지금도 바로 우리 곁에 있는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말 그리운 얼굴, 반가운 얼굴이잖아요. 방시리 씨가.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투병을 하면서도 건강이 안 좋아져도 정말 노래에 대한 의지 이건 정말 대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더 훨씬 양호해 보여. 갑자기 좀 좋아진 때가 있고 한 서너 달 전에 안 될 때가 있고 벌써 15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빨리 빨리 건강이 안 살아나는 거야. 계속 누워있나? 아니 앉아서 이제 운동도 하고 여기 또 우리 집으로 선생님 있으니까 와서 같이 운동하고 그때 막 누웠거든. 그러지 막 거의 이제 80% 안 돼. 어 좋지. 선배 가수인 또 송대관 씨가 이렇게 또 문병을 와서 얘기도 나눈 모습, MBN 특종세상 때 저희가 전해드린 기억이 났는데 사실 박성민 변호사님 몸이 아파도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무대에 서고 싶다, 노래하고 싶다, 천상 가수긴 가수였다 이런 생각도 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가수 경력을 되돌아보면 인천 강화도 출신인 방시리 씨는 1980년대 미 8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박진숙, 양정희 씨와 여성 3인조 서울 시스터즈를 결성하는데 서울 시스터즈가 첫차, 백고동, 청춘열차 연달아 큰 히트를 얻은 곡을 발표합니다. 큰 네. 인기를 끌었었는데 다만 박진숙, 양정희 씨가 결혼하면서 팀을 탈퇴하게 되고 공식 해체를 맡게 됩니다. 이후에 방시리 씨는 1990년 솔로로 전향하는데 그 이후로도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시원한 가창력을 앞세워서 서울탱고, 여자의 마음 등을 발표해 역시 큰 인기를 누리는데 2000년대에도 꾸준히 신곡을 내고 활동을 해왔지만 보신 것처럼 2007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에는 긴 투병 생활을 이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진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서울 시스터스 모습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솔로로 활동하던 모습도 봐도 지금도 막 어디선가 무대에 서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히트곡 들으시면 그때 당시의 추억들도 새록새록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이리저리 나부끼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참 사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김현주 평론가님 오늘 방시리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듣고 이 노래를 다시 들어보니 참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이 뭔가 인생사가 막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덧없이 왔다 떠나는 뭐 구름 같은 게 인생 그 가사가 이제 유난히 더 마음에 와닿는데요. 방시리 씨는 제가 예전에 그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서 같이 활동한 적도 있고 네. 굉장히 밝고 호탕하고 웃음소리도 크고 그렇죠. 참 사람 좋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이른 나이에 40대 초반부터 뇌경색으로 저렇게 이제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네. 투병 생활을 하셨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1994년에 일본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후에 굉장히 좀 잠정 은퇴식으로 조금 활동이 뜸해지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연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오보 비슷하게 이렇게 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그에 맞춰서 결혼식을 올리고 실제로 부부 생활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뭐 별거설이니 이혼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마음고생을 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늘 밝고 정말 주위에 기쁨을 주던 방실 씨였는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제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사실 그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분들의 마음이 제일 애가 탔겠지만 곁에서요.
투병하던 방실이 씨를 그래도 찾아가서 응원해주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번에 큰 공연했거든.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좀 갖고 왔다. 지금까지 오빠 연예계에서 오빠가 최고 많이 찾아주고 나를 최고 많이 도와주고 이번에 할때부터 근데 내가 오빠 힘들 때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준 게 너무 속상해. 괜찮아. 아유, 오빠는 그 오빠는 동생한테 베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누구 안 보게 잘 간수해. 아유. 지금 가수 선배인 송대관 씨가 뭘 건넨 것 같은데 긴밀하게요. 네. 뭘 건넨 걸까요? 최정아 기자님. 네, 들으면 참 가슴이 따뜻해질 이야기인데요. 2017년도에 가수 이 송대관 씨가 후배 가수인 방실이 씨가 입원하고 치료 중이던 이 요양병원에 방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하얀 봉투에 뭔가를 은밀히 전해주잖아요. 네. 이 안에 현금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전달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세상에. 당시에 송대관 씨가 2017년도에 이 디너쇼를 했었어요. 디너쇼를 진행을 했는데 송대관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몫의 돈은 내가 안 가져가도 좋으니까 내가 개런티나 출연료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 수익이 생기면 모두 방실이를 좀 도와주자라면서 소속사 대표를 설득을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실제로 얻어진 이 개런티 중에 일부를 이 방실이 씨에게 전달했던 모습이 이 영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실 방실이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참 연예부 기자를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이 오래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 생활고를 겪었다라는 사실 이런 기사를 또 제가 접하기도 그래요.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비는 물론이고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송대관 씨가 이 뇌경색으로 처음 쓰러졌었던 이 방실이 씨를 쓰러졌던 당시에도 30여 명의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모금을 해서 방실이 씨에게 전달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방실이 씨가 참 살아계실 때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배우 이동준 씨가 있어요. 이 이동준 씨 같은 경우는 또 방실이 도끼 콘서트라는 것을 그래요. 매해 하던 분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가수로서 아주 훌륭한 가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최근 병문안 당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몸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너무 안타까웠다. 가수로서 너무 훌륭한 가수였다라고 이 애도의 이야기를 오늘 밝혔고요. 네. 또 방실이 씨와 오랜 친분을 이어왔던 가수 김은국 씨도 네. 오늘 방실이 씨의 이 부고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가 강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할 줄 알았다. 팬들을 위해서 무대에 서겠다라는 네. 약속을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방실이 씨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일찍 우리 곁을 떠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방실이 씨를 사랑하고 아꼈던 많은 동료 선후배 가수가 있기에 그래도 방실이 씨 마지막 가는 길 외롭지 않고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감히 해봅니다. 삶과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지난 9일이었죠. 설날 연휴 첫날부터 이낙연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빅텐트 그걸 밝혔잖아요. 그때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텐트보단 좀 멋있는 비도 막을 수 있고 바람도 막을 수 있는 큰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 저희들의 음악 소식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저 넘어서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아마 저희의 역량일 것이고 제가 애초에 한국 일망과 근데 왜 큰 소리가 마시고 나서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나중에 취재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방적으로 한다니까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낙연 대표가 겪어보니까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야심차게 통합을 선언한 지 양측이 통합을 선언한 지 11일, 11개월도 아니에요. 11일, 지난 9일 날 통합 선언했으니까 오늘이 20일이죠. 11일 만인 오늘 바이바이 헤어지자 결별 선언을 했습니다.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공동대표 한 사람에게 선거의 전권을 주는 안건이 최고위원회의 표결로 강행 처리됐습니다.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됐습니다. 그들은 특정인을 낙인 찍고 미리부터 배제하려 했습니다. 낙인과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답습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말에 굉장한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들으셨죠?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지금 이낙연 대표 얘기예요. 그들은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 용어가 상당히 날이 서 있어요. 자, 이담 아나운서. 사실 양측이 지난 9일 날 합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을 때 화들짝 놀라면서도 얼마나 오래 갈까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적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적지 않았습니다. 네. 결별이라는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닐까, 시기의 문제 아닐까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실제로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SNS에 빙탄불상용이라고 해서 얼음과 수춘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걸 바로 올렸습니다. 결별은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결정적인 이 결별의 계기는 어제였죠. 개혁신당의 최고위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네.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정책 결정권을 넘겨주는 걸 의결을 하자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죠.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거를 이때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통합 당시에 이낙연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합의를 깬 거라면서 측에서 반발을 한 건데요. 오프닝에서 아까 김명준 앵커가 얘기했고 또 조금 전에 또 얘기를 한 것처럼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대표가 저를 지우기로 기획을 일찍부터 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게 또 많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어라는 게요. 언제 어디서 쓰이냐에 따라서 그 어감, 느낌이랑 확 다른데요. 김현주 평론가님, 정치권에서 기획이란 단어가 긍정적입니까? 이 대체로 부정적입니까? 대체로 부정적인 확률이 높죠. 특히 이 경우에 지금 이낙연 대표의 입장에서는 왜 한때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약속 대련이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기획 통합 아니냐. 이미 마음속으로는 나를 몰아낼 결심을 하고서 통합의 모양새만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날 밥상에 그 개혁신당을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함께 합쳤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이후에 주목할 만한 시점은 15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의 지급 시한 그 기준이 현역 의원 5석을 맞춰야 되는데 양정숙 의원까지를 포함해서 5석이 됐단 말이죠. 아하. 그러니까 3, 4천만 원 받을 것을 뭐 거의 20배 가까운 6억 넘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요? 돈을 챙겼다. 그러니까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몰아낼 기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낙연 대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결별을 선언한 지 한 시간쯤 흘렀을까요? 이준석 대표도 입장을 밝혔어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당의 통합을 선언한 지 열흘 만에 이낙연 대표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할 말이야 많지만 애초에 각자 주장과 해석이 엇갈리는 모습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눈살 찌푸려지는 일일 것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관리할 수 있다고 과신했던 것은 아닌지, 또 지나친 자기 확신에 오만했던 것은 아닌지, 가장 소중한 분들의 마음을 함부로 재단했던 것은 아닌지, 오늘만큼은 앞으로에 대한 호언장담보다는 국민께 겸허한 저에 대한 성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임주혜 변호사님 성찰이란 단어도 나온 걸로 봐서는 아, 내가 좀 과했나? 그래도 정치의 웃 어른이신데 이낙연 대표한테 좀 찾아가서 좀 제가 좀 과했습니다 라고 좀 그랬나요? 어땠습니까?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김종민 공동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네.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후에 어떤 전화나 별도로 찾아오거나 하는 그런 접촉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에 이낙연 대표의 이 결별 발표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은 있는데요. 이준석 단독 체대로 간다는 것은 그런 가정은 생각도 하기 싫다.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별 발표 전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남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결별 발표 후에는 좀 입장이 조금 달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제 그 위임 전결 표결 하나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 만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다소 믿기 힘들다. 또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저게 지금 보세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결별 발표하기 전에는 이준석 단독 체제로 간다는 가정은 하기도 싫다. 어떻게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어제 위임 전결 표결 하나가 이런 결과까지 나올 만한 상황인지 다소 믿기 힘든 상황이다. 그럼 대체 시청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떤 쪽이 이준석 대표의 진짜 생각이지?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뭐 파악하지 못한 게 있나? 그렇다면 진짜 이낙연 대표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제 관훈클럽 토론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다섯 개의 재세력이 모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연합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표결이 난 결과를 보자면은 새로운 미래 측을 제외한 저희 개혁신당 그리고 원칙과 상식 그리고 새로운 선택 그리고 한국의 희망 등 나머지 정파는 모두 이번 의결에 참여해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보통 사당화는 이런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다섯 개 정파 중에서 네 개 정파가 동의했다는 것이 거꾸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언론인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인즉슨 뭐예요? 김현주 평론가님, 이낙연 대표 측에서 오히려 뭔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 처리를 했는데 왜 그러느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이 통합을 하면서 이제 두 분이 공동대표를 맡았잖아요. 네.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그러면서도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 대표가 하기로 하셨거든요.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선거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 네. 그렇다면 선거에 있어서의 뭐 홍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두 사람이 통합하기로 한 조건이었는데 뒤늦게 와서 이것을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다시 전권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거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취하지만 당초 통합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뒤집는 그런 효과가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념이나 비전이나 가치 이런 것들에서 좀처럼 공통점을 찾기 힘든 네 개 정파, 다섯 개 정파가 한꺼번에 모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양대 정당의 뭐 폐해랄까 극단적인 무한 대립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3시대가 나왔던 것인데 지금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통합입니까?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극한 대립, 더 극한 정쟁, 내지는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로 더 지치시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예측이라도 한 걸까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의원 숫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뭐 이름이야 짓는 건 자유지만 개혁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은 행태다.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금 개혁신당, 물론 뭐 예견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약간 삐걱댈 때 돈이라는 단어를 써서 돈이라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임주 변호사님? 바로 국고보조금입니다. 이 국고보조금 관련해서요. 지금 5인, 현역 의원 5인이라는 숫자가 매우 중요한데요. 어허. 5인이 되냐, 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보조금의 액수가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5인 정도가 모여있는 정당이라면 어느 정도 어떤 그 세력이라던가 돈을 지급해줄 만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4인 미만일 경우에는 뭐 보조금이 2-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5인을 채웠기 때문에 6억, 그러니까 20-30배 정도가 차이가 와, 나는 확 뛰네요. 상황이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조금 지급 기한 바로 뭐 하루 전에 겨우 이제 이 5인을 채워가지고 보조금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네.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도요 SNS를 통해서 만약 뭐 탈당 등의 이슈로 인해서 이 5인을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미 지급받은 이 국고보조금 6억을 모두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랑 같이 이제 탈당하게 된 김종민 최고위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었던 분이 이제 같이 나갔으니까 의원수가 하나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 법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다시 6억을 다시 반납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정치 역사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네. 여러 가지 정당들이 갑자기 난립을 했다가 합쳐서 5인을 만들었다가 또 열흘 만에 헤어져서 지금 그 5인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네. 이게 지금 전례가 없었고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환받을 방법이 잘 모르겠다 이런 유권 해석을 일단 내린 상태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부분도 사실 우리의 세금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반환을 또 하겠다고 밝힌 만큼 네.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데 뭐 받지 못하겠다 할 이런 상황은 아닐 걸로 보이시고요. 네. 그리고 또 김용남 개혁신당 전체기의장은 뭐 받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기부라도 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밝힌 만큼요. 방법은 찾으면 당연히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요거 하나 짚고 갈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혹시 이제 이런 행보가 이제 선거가 한 50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이제 당장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해요. 이분들이 지지율이 낮아서라기보다는 지지율을 높이려고 아마 세를 규합을 했을 거예요. 아하. 과거에 뭐 3-3 정도 나오다가 세를 규합했는데 4가 나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산술적 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 가지고 너 3 가졌으니까 합하면 6 이상이 나오겠지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 이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측이 어렵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로는 특히 민주당 측에서 지금 공천 잡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탈당 세력이 많아지면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측으로 합세하는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많아지게 된다면 아하. 또 이것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판도 격변, 요동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앞으로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우리가 가게 앞에 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 세워놓은 이 간판을 입간판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도 아니고요. 이 철제 입간판을 들고 쾅쾅 찍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나?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네네. 그제 오후 춘천 시내 거리입니다. 남성이 주워든 것은 길에 쓰러진 철제 입간판인데요. 그리고 비틀비틀 쾅! 주차된 차량 뒷유리를 이렇게 내려칩니다. 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접근하더니 막 횡설수설해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라면서 소리도 지르는 모습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간 남성.
이번에 다시 다른 입간판을 들고 와서 차량에 이렇게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계속된 난동에 경찰이 결국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 앞에서도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 이 남성 차량 두 대를 파손시킨 뒤 결국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아니 저 인간 대체 뭐하는 인간이야?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행패 난동 부린 저 인간 대체 뭐하는 인간입니까?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게 그제 오후에 그 강원 충청 명동의 한 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50대 남성이거든요. 네. 이 남성이 철제 입간판을 주워서요. 그냥 주차된 차량을 마구 내리친 겁니다. 정말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가 않았는데요. 네. 차량 두 대의 범퍼, 보닛, 또 앞뒤 유리가 다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슨 원한이 있길래 대체 저 차를 저렇게 부쉈을까 싶은데요. 네. 해당 차주와는요,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피해 차주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요. 그냥 황당했다. 유리도 깨지고 트렁크에 구멍이 나 있고 저게 내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곁에 있던 시민분들한테 해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긴 한데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을 했었는데 당시에 좀 술냄새가 나고 주치 상태였다고 합니다. 불특정으로 그렇게 하신 걸로 저희는 지금 파악해요.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그랬다거나 누구 거를 찍어서 했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안으로 보여요. 전에 전화해가지고 불법 주차하시면 안 되죠 뭐 이래가지고 나가가지고 한바탕 했었다고 걔라고. 일단 당시에 저 난동을 부린 남성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행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니었던가 봐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일대에서 유명한 취객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피해 차주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이 남성 얼굴을 보더니 평소에도 일대에서 술에 취해 다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고 하하. 예전에도 불법 차량 관련해 한바탕 했던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나 유명한 취객은 있기 마련인데 통상은 그저 혼자 소리 지르고 난동 피우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 네. 이 사안에서는 남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네. 어떤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이 불법 차량들에 응징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건이 불법 주차 차량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추측도 가능한데 네. 실제로 피해를 입은 두 차량 행인들이 지나는 보행로에 주차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도로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긴 합니다. 아하. 그런데 일단은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임주희 변호사님 어쨌든 저 행동은 나쁜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주변에 있는 시민들 다칠 뻔하기도 했어요, 진짜. 맞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요. 사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무차별하게 남의 물건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요. 유리 파편 같은 거 지금 보행자에게 맞았더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거든요. 이 경우 특수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아하. 어쨌든요. 저 나쁜 짓을 한 것은 죄값을 달게 받기를 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안의 화제죠. 요즘 어딜 가도요. 현역광 봤어. 그때 감동 지금도 막 되살아나고 있어. 현역가왕은 막을 내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1대 현역가왕 바로 전유진의 전유진 양의 탄생을 또 지켜보면서 축하했잖아요. 그런데 전유진 양이 지금도 아니 최정학 의장님 1등을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울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울고 있다면서요? 왜 울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제목부터 정말 궁금해지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전유진 양이 누굽니까? 우리 현역가왕에서요. 아니 현역가왕을 넘어서 이 전 트로트 오디션에서 네. 이 첫 고교생 우승자가 된 트롯계의 아이들, 트롯계의 뉴진스로 불리는 그런 인물인데요. 네네. 이런 유진 양이 눈물을 흘린 사연을 알아보기 전에요. 네. 어제 치열했던 이 현역 가왕 무대를 끝내고 여고생으로 돌아온 그리고 이 10대로 돌아온 전유진 양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하, 네. 아주 특별한 곳에서 근황을 전했다고 하거든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아하, 네. 이제 반으로 들어갑니다. 1대 현역
지금도 그 일대 현역 가왕으로 탄생할 때 그 모습, 생방송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런데 지금 불타는 장미단에 또 출연했어요. 그런데 아, 이다만원서 앞서 장사한 영상 보니까 고이 교복 입은 모습 보니까 영락없는 또 고등학생이에요, 진짜. 네, 포항의 딸이자 포항 동성고등학교의 여고생인 전유진 양. 야. 교복 입고 있는 모습 보니까 여느 10대 여고생은 그러네, 정말 다를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10대 여고생이 성인인 현역 가수들과 또 경쟁을 해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뤄낸 성과이 정말 더 의미가 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1대 현역 가왕 우승자가 된 후에 이 여고생인 전유진 양 더 바빠졌을 것 같은데 네. 바로 어젯밤에요. 이 경연을 함께했던 현역 가왕 탑10 멤버들이 불타는 장미단에 놀러 왔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동안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면서 고백들도 했는데요. 네. 그동안 현역 가왕 무대에서 특히 또 전유진 양이 노래도 너무 잘했지만 퍼포먼스가 대단했잖아요. 춤을 왜 이렇게 잘 추나 트롯 뉴진스다라는 별명까지 야, 트롯 뉴진스 대박 얻었는데 이날 유진 양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알고 보니까 댄스 동아리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현역가왕 무대 때 그런 막 레코드판 들고 복고춤 췄던 거 진짜 지금도 너무 깜놀했는데 근데 최정관장님 원래 댄스 동아리라면 원래 춤을 잘 추는 좀 끼가 있었나 봐요. 일단 저는 10대가 우승한 걸 보고 아 이것은 진짜 너무 완벽한 서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전유진 양이 사실 이 경연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 계단식 성장을 보여주는 선발자예요. 저 레코드판 복고춤 보세요. 이제 대박 사건입니다. 이제는. 저는 따라도 못할 것 같은데. 아, 네네네. 특히 전유진 양의 이 특장점으로 하자면 이 굉장히 섬세한 감성 그리고 굉장히 특유의 이 호소력 넘치는 맞아요. 보이스 등을 진짜네. 이제 꼽고 있어요. 여기에 댄스 실력 그러니까 퍼포먼스 실력까지 네. 추가가 된 건데요. 아하. 이런 유진 양이 어제 불타는 장미단에서 털어놓은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유진 양이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이 뭐랄까요? 무대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건데요. 네. 바로 임영웅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어허.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임영웅 씨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보고 슬퍼서 울었다, 화나서 울었다, 반가워서 울었다가 아니라요. 네. 임영웅 씨의 노래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하거든요. 아, 난 또 임영웅 아버님께서 뭐 야단 치셨죠. 그래도 임영웅 아버지 때문에 울었다 그런 줄 알고 네네. 같은 이 제목이긴 한데요. 일단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아하, 오시죠. 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노래를 부를 땐 엄마에 대한 고마움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빠에 대한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불려보려고 합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대권이라도 그 시절 다시 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듣는 저희도 좀 뭔가 먹먹해지는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도 김현주 평론가님
전유진 양이 그럼 아버지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는 지금까지 없었나 봐 이러실 것 같아요 진짜. 아무래도 이 전유진 양이 어렸을 때부터 노래 실력이 출중했을 거 아니에요. 어,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그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가지고 이미 많은 성과를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는 아버지와 함께 무대에 오른 적도 있었대요 과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무대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꼭 엄마 얘기만 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를 너무 내가 빼먹었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임영웅 씨의 아버지를 선곡을 해서 저렇게 절절한 마음을 아버지께 이번에 특별히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노래 부르고 나서 울컥했던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아버지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 어? 아이고.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네요. 네. 아버지는 지금 많이 혹시 안 좋으신 건가요? 아, 그 지병 있으셔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일을 좀 못 하시고 지금 지방에 혼자 계시는데 걱정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어. 저 무대에 서가지고 지금 눈물을 막 꾸역꾸역 참는 게 느껴지는데, 박성배 매사님 지금 아버지께서 지병이 있고 지방에 홀로 계신단 말은 지금 포항에 홀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유진 양 슬픔을 꼭 참고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에서 자취하는 동안에 어머니가 올라와서 같이 지냈고 그 사이에 아버지는 지병이 있어서 지방에서 홀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난 뒤에 포항 가서 맛있는 거 먹자라는 언급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날 유진 양처럼 무대에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해 노래를 부른 가수 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유진 양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두 손을 꼭 잡고 두 눈을 꼭 감고 노래를 듣고 있던 언니가 있습니다. 누구였을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아빠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전이가 돼서 좀 많이 좋진 않으세요. 아니지. 저녁과 하는 시간이 되면은 눈을 부릅뜨고 또 보고 계시거든요. 국가대표 탑7 선발전 현역가왕 결승 파이널.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삶이란 인생이란 소설 속에 우리는 모두가 나그네인 걸. 울다가 또 울다가 펑펑 울다가 다시 히히 웃으며 행복해하고, 아무리 더하고 나누어 봐도 삶이란 그저 혼전일세. 삶이란 저 허무일세. 나나나 나나 나나나 나. 야. 사실 본 방송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서 잠깐 스쳐갔는데, 정말 결승전 하루 앞두고 들린 비보, 여기 상주 머리핀 했던 거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어요. 비버를 듣고 이담 아나운서. 네, 맞습니다. 그 김양 씨의 아버지께서 결승전 순위 발표하는 날 바로 전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요. 아하. 김양 씨가 이날 마지막 곡으로 선정을 한 게 꿈에 본 내 고향이라는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네. 이 곡이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고, 또 아버지께서 직접 김양 씨에게 들려준 곡, 불러준 곡이다. 상주 머리핀 했어요, 진짜. 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암 수술 받고 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 상황이 안 좋으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아버지가 본인이 이제 노래를 하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행복해하신다. 그래서 이 노래를 꼭 아버지를 위해서 불러드리고 싶다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네. 결승 무대는 녹화였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순위 발표는 생방송이었기 때문에 하얀 머리핀을 하고 무대에 함께 자리를 했는데요. 네. 굉장히 본인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것 알겠죠. 같은데, 우승자 전유진 씨와 또 준우승자 마이진 씨를 다독이고 축하해주고 이런 트롯 맏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서 좀 또 다른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네.
그래도 김양 씨가 하늘에 하늘나라에 가신 아버지께 큰 선물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생전에 김양 씨가 현역가왕 무대 여러 차례 결승 무대까지 오르는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하면 큰 선물 드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기운 내시고 또 앞으로의 멋진 무대 또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제목을 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인데요. 최정아 기자님. 네, 설 연휴였던 지난 11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도 원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어느 시민이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쪽 옆자리에서 어떤 남성이 밥을 먹고 있는데 수갑을 차고 있는 손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모습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이거 경찰서에서 도망친 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신고의식이 딱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상황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식당에 들어온 경찰관들이요. 식사 중인 한 남성에게 향했습니다. 네. 손님의 신고대로 이 남성 정말로 손목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요. 진짜네? 이 남성 정말 도망친 아주 무서운 범인이었을까요? 아니 진짜로 나쁜 짓을 하고 도망치다가 그 와중에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남아나운서. 만약 수갑을 찬 채 도주한 범인이었다면 우리 뉴스파이터에서 바로 전달해 드렸겠죠. 그러네요. 다행히 범인은 아니었습니다. 어허. 그럼 대체 이 남성은 왜 수갑을 찬 채 밥을 먹고 있었던 건지 한번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허네. 싸대로 샀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 보이세요? 집 앞에 있던 거, 수갑한 거. 경찰 제거법 그거 있잖아. 뭐라고요? 수갑을 샀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온 게 우리 또 경찰 출신이신 박성배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경찰 제복법이란 게 또 뭐예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경찰 제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경찰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 경찰 장비는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경찰 수갑, 방패, 권총, 허리띠, 차량 네 가지에 한정됩니다만 경찰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 형사 처벌 규정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 들으셨죠? 저 수갑을 막... 밥 먹고 있는 식당에 보니까 덜렁덜렁 이렇게 막 수갑이 흔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 지금 경찰과 남성이 대화를 나눴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제복법이 희생돼가지고 경찰 장비나 유사 경찰 제복 장비를 착용하셔도 안 되고 소지하셔도 안 돼요. 거의 진짜 경찰 수갑. 경찰 수갑은 아니더라고요. 수갑이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무엇이든 뭘 물어보고 답하는 그런 코너도 아니고 이게 진짜 경찰 수갑에 자기가 차고 있으면서 물어보면 어떻게 되지? 그럼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임주 변호사님. 이 해당 남성은요 친구가 갖고 있던 이 수갑을 재미로 한번 차봤다가요 열쇠가 없어서 풀지 못하고 설날 연휴 3일 내내 이 수갑을 차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장난으로 찬 수갑 때문에 진짜 수갑 찰 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이 수갑을 취득한 경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하, 저걸요 꼭 이게요 다 나이 들었다고 어른 아니에요. 저런 행동하면 정말로 진짜 철딱선이 없는 거니까 앞으로는 호기심에서라도 뭐 경찰 수갑, 경찰 제복 그런 거 사는 행동 절대 하지 말기를 진짜 신신 당부 드리겠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이런 진짜 어처구니없고 경악스러운 짓을 해야 될까요? 이담 아나운서. 좀 복잡합니다. 일단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강간 상해를 입혀서 검찰이 이 가해 남성을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남성의 친구가 그 피해 여성의 현재 남자친구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 피해 여성의 진술을 번복시켜주면
5천만 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현 남자친구니까 여자친구의 진술을 좀 번복시켜달라.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그래픽처럼 위증을 제안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위증을 제안을 한 겁니다. 아하. 아니 어떻게 아무리 가해자의 친구라지만 뭐 친구면 다예요? 어떻게 저런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지금 피해 여성의 현 남자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네. 지금 현 여자친구를 지금 피해자지만 위증을 했다고 좀 설득시켜달라 이런 제안을 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제안 거절한다는 표현조차가 필요가 없는 펄쩍, 것 같아요. 펄쩍도 뭐 이런 소리를 당하고 있어 지금. 제정신이야 그래야죠. 그렇죠.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이 남자친구 돈이 탐나서 이 위증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머나, 그러고서는 여자친구를 설득하기에 이르는데요.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는 진술 연습 장소와 이제 초소형 녹음기 같은 것을 제공을 받고 여자친구에게 이제 위증을 강요하게 됩니다. 어머나? 설득을 뭐 준비물까지 하는 거죠. 준비물까지 줘요? 준비물까지? 네. 허위 신고한 것으로 우리가 진술을 번복하자. 이렇게 여자친구를 설득하게 되는데 피해 여성 관련해서 녹음은 하지만요. 결국 진술을 번복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정신이 똑바로 박힌 분은 피해자, 즉 여성, 이 피해 여성밖에 없어요. 아니, 실제로 이런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당했는데 무슨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해요? 김현주 평론가님, 말 되는 소리 해야지. 그렇죠. 아니, 여자친구가 범죄의 피해자가 됐잖아요. 네. 그것도 무슨 강간상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범죄의 피해자가 됐으면 그 누구보다 분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남자친구가 분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실제 한 행동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구치소에 있는 가해 남성한테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를 보내는 거 아니? 네. 여자친구가 진술을 번복한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거짓으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5천만 원을 건네받게 됩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 남자들이요. 이 작자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강간상해라는 경악스러운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그 여성을 따로 두고 그 주변에 있는 이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란 작자와 이 피해 여성의 전 남자친구 가해자예요. 그 강간상해 그리고 그 강간상해라는 가해자의 친구란 작자 이 세 명이 이런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것을 허위 진술로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받아내지 못했으면 이 현 이 피해 여성의 현 남자친구란 자라 거짓으로 편지를 써서 5천만 뜯어내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그런데 그 녹음 파일로 뭘 어쨌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정말 간도 큽니다. 어떤 행태를 벌이냐면요. 피해 여성의 녹음 파일을 편집한 후에 재판부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군요, 진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법정에 그리고 출석까지 합니다. 어머나? 그러면서요, 이 녹음의 경위에 대해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지금 이 남자는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거 인간입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허위로 녹음하고 그걸 짝 있게 편집을 해서 간도 크게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까지 해요. 진술까지 해요. 이 사람이에요, 진짜. 가해 남성의 친구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 모두 무모하고 어리석습니다. 일단 가해 남성의 친구의 제안을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받아들인 것도 이례적입니다만 진술 번복 제안을 피해 여성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견한 것 자체도 무모합니다. 만약 피해 여성이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한다면 자신이 무고죄로 입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의 녹음 파일을 편집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해서 녹음 경위를 허위 증언하면 구속된 가해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될 것인가 수사기관과 법원을 너무 만만하게 봤습니다. 이와 같이 피해자, 특히 성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 번복 경위를 자세하게 따져들기 시작합니다. 네. 한 번만 원 진술자를 조사해본다면 이들의 범행의 전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검찰은 피해자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녹음기, 각서 등 증거로 확보해서 가해 남성의 친구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위증교사, 위증, 증거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나마 우리 법이 살아있고 지금 이게 수사기관이 이걸 밝혀낼 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진짜 피해 여성이 M1 또
가해자로 둔갑될 뻔했어요. 정말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